한 6,500억 정도 들여서 크게 또 한번 짓고 있는 12만 대 정도의 서버가 들어가는 64억 편 정도의 영화들이 이제 DNA, 즉 그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은 대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미래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DNA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 일자리가 줄어들죠. 양극화가 심화가 됩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을 잘 설정해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결국은 탈인간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뇌는 인간 두뇌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될 전망이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당면할 가장 절박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일 없는 사회, 워커리스 소사이어티로 갈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일이 없을 때보다 일할 때 더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갖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결정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인간만이 일한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노동합니다. 그리고 기계나 AI는 작동할 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최근에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작동으로 보고 노동과 작동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을 아주 불량한 걸로 보기 시작하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작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완전 자동화되면 안 되고 적응형 자동화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코봇이 돼 사실은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로봇으로 들어와야 된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탄생은 기적이다. 한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독창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의성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창의성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융화를 이룰 때 창발하는 이 콘,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의성은 함께 이루어내는 창발적 능력이다. 근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뭐 인본적인 내지는 인도주의적인 전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일자리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정의되고 분배되고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일은 인간의 삶을 보다 높은 미래의 가치를 향해 실현하는 활동이다. 인간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죠. 항상 타자와 함께 이루어내는 사회적 융화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끊임없는 공간을 이루면서 정말 창의성이 끊임없이 증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하실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습니까?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갖다 줍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우량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정보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 시스템을 이제 정부에서 갖춰줘야 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 정보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AI 기업에 요청해서 내 정보가 지금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보호되고 있느냐 어떠냐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인프라 새롭게 짜자. 네이버는 뭐 오랫동안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는 건 그 어떤 기업보다도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춘천에 그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을 2013년에 구축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또 하나 세종시에 굉장히 큰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500억 정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크게 또 한번 짓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까지도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근에 큰 기회라고 하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이 국내 산업의 진출이라고 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저희가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프라이버시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요.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네이버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어떤 거는 나는 처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처리 기능들도 같이 연결해서 좀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프라이버시 백서도 만들어서 이거를 외부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좀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돼가야 산업계도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안 되는 건 서로 사회적 협의를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의 그 알고리즘에 의한 그 차별과 또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분들은 이제 DNA 시대 이제 우려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카카오 또한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018년도에 그 국내 업계 최초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현장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고 이용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 알고리즘 기술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는 혐오나 차별적 표현들을 방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그 캠퍼스 혁신 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거기 안에 그 카카오의 그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스케일은 약 12만 대 정도의 서버가 들어가는데 영화로 치면 약 한 64억 편 정도의 영화들이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 스케일에 저희도 이제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준비가 되고 있고 빗물을 활용하거나 또는 태양광 발전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린 데이터 센터를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운영까지를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의 AI 기술의 집합체인 카카오 아이 엔진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까지도 일단 클라우드 체계로 일단 대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 개인 정보가 우선 잘 보호되고 있다는 국민의 확신, 국민에 대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그 최소 수집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정보, 과다한 정보를 단순히 동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도록 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규제를 지키면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방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수집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존중을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보면 뭐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아닐까
일단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그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국내법을 잘 지키면서 준수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 플랫폼은 같은 또 룰셋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어제 이 AI 분야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을 모셔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AI에 대해서 너무 환상이 크다. 우리는 좀 더 AI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그 AI는 뭐냐? 지금 현재 AI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 패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단순한 그런 형태의 인텔리전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미스컨셉션을 부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변화는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앞서가려면 교육을 바꿔야 된다. 개발자도 부족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부족하고 저희가 중국,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뭐 중국의 모든 산업들을 보면 데이터 분석하는 인력의 규모라는 것이 뭐 알리바바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 규모가 아마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인력을 빠르게 육성해낼 것인가라는 부분. 교수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인원도 보면 몇십 명 단위고 이게 미국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길러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뽑고 싶어도 뽑을 개발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역기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개인정보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디지털 뉴딜에 들어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기정통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핵심적인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앞으로 몇 년 동안 10만 명을 키우겠다는 거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계나 뭐 이런 철학이나 뭐 예술 이런 거 한 분들이 와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인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그 변화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좀 걸음마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세돌도 깨고 또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전했다고 하니까 이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 쓰여져야 될 것 같다.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더 편리하고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런 기술 혁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변화, 혁신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NA 시대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부작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기술 혁신의 혜택이 여러 국민들에게 아니면 지구촌의 인류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